금요일 별별별 별들의 잔치 대인예술시장 별장을 찾았다. 시장 입구엔 올 한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예방 판넬이 눈에 띄었다. 아직은 한산한 시장, 나는 걸어보기로 했다. 대인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지나 더 깊숙이 시장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시장 내 상가들은 아직 오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새로이 단장 중이었다. 예쁜 과일들을 파는 청과 가게와 식육점, 그리고 싱싱한 생선들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었다.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인해 외국 선수들과 서포터즈들로 모이는 친구들을 몇 번이고 마주쳤다. 없는 게 없는 재밌는 이곳. 광주 대인시장에서 열리는 별장. 본격적으로 구경에 나서보겠다. 맛있는 냄새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한참 분주해 보이는 건어물집에 섰다. 어서 손님 많이 왔어요? 어디 가요? 어디게 손님 많이 왔어요? 너무 어디게? 근데 손님 많았어 이렇게 오늘. 그러고 내일 많이 월요일까지 하잖아요. 월요일 그죠. 언제나 금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 목요일부터 했는데 유니버셔도 때문에 금토면은 훈련 실패했죠. 금요일에는 월요일에는 아주 살아나지 않았어. 이따 뭐 사갖고 가. 네. 네 알겠어요. 네. 한 바퀴 들고 다시 올게요. 그래요. 매주 금토 열리는 별장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있던 관계로 일주를 연장해 총 4일을 운영했다. 미디어아트 선정 도시 광주답게 시장 천장에는 큰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예술시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다던 한평 갤러리는 새끼라는 주제로 나를 이끌었다. 이곳이 바로 한평 갤러리. 터치는 부끄러워요 라는 재밌는 경고 문구와 함께 위트 있는 작품들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한평 갤러리는 참여하고 싶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수받아 각 기간마다 선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더 자세히 관람해볼까? 따뜻해지는 사진 작품들, 그냥 지나치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평 갤러리 한켠에는 대인시장의 오래된 간판들도 전시되어 있다. 시장의 역사와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장의 시작인 곳이다.
그 외에도 젊음이 젊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다. 공감가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들까지 진짜 우리를 담은 이곳은 대인예술 야시장이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나도 한 글자 남겨보기로 한다. 적어두고 나온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을까? 기대해보며 다시 자리를 옮겼다. 바닥에 적혀있는 의문의 숫자들과 분주한 발걸음들. 그들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선 판매원들이 자리를 배부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었다. 대인예술시장은 매월 초 다양한 분야의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행사를 준비해가고 있다. 자신이 만든 물건만 있으면 누구나 판매원이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추첨과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자리 선정으로 인해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도 긴 줄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자리를 배정받은 셀러들은 운영본부에서 제공하는 의자를 들고 자신의 갑판대를 준비한다. 걷다 보니 리어카의 금호포도와 과일들을 왕창 실은 할머니 벽화를 만났다. 판매를 준비하는 판매원들의 갑판대도 이렇게 풍성할까? 별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기대가 가득 차올랐다. 한동안 정신없이 구경을 하러 다녔더니 배가 고파졌다. 시장 곳곳은 이미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고 나는 아저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따라 떡갈비집에 와봤다. 손님이 있어도 아저씨의 호객은 멈추지 않는다. 이에 하나 둘 모여드는 손님들. 아저씨 말처럼 소문난 떡갈비집이다. 배를 채우고 나오니 별장 공연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우리 같이 공연을 즐겨볼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화합의 장이었다. 방방방 한참을 흥겹게 뛰어놀았더니 한산한 곳이 가고 싶어졌다. 네, 이쪽 인생을 관련한 건 저기 다. 묘령의 여인이 웃음으로 반겨주는 이곳은 메이커스 스튜디오다. 메이커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및 판매하는 공간이다. 너무 귀엽다. 다른 선생님들 다 나가 계시는 거예요? 네, 원래 룰이랑 여기는 오전에만 올 수 있고 여기 재영 씨도 여기서 일하면서 이제 여기는 잡지 만드는 분들이에요. 아, 네. 퇴근하셔서 잘 못 나오고. 룰이도 어저께랑 오늘만 못 나와요, 시장에. 내일도 나오는데 저 가방이랑 그 손자수 제 의류학과 나와서 여기 안전벨트로 입고. 아, 프라이탁 같은 느낌으로 만드시는구나. 프라이탁은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안전벨트로 만져. 아, 그러니까 약간 그걸 강조했어, 옛날에. 아, 봐봐. 네, 네. 다 손으로 만졌어요. 아, 진짜. 어, 굉장하네요. 진짜 안전벨트야. 진짜 짱짱하다. 느낌도 좋아. 짱짱이다. 촉감도 좋아. 완전 예뻐요.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 시체도 달라. 시체도 다르죠. 대박. 진짜 대박이다. 친절한 작가님의 설명으로 메이커스 스튜디오 곳곳을 만지며 느끼며 재미있게 구경했다. 메이커스 스튜디오를 나오니 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컵들이 눈길을 끌었다. 외국 손님들을 겨냥해 영어도 곳곳에 보였다. 자세한 구경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직접 만든 것도 있고요. 이제 아닌 것도 있고요. 뭐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에서 가져온 거고요. 직접 만든 거는? 저희 이런 거는 직접 한 거고요. 이런, 저거 거는 좀 대량 생산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소량으로 한두 개씩만 이렇게. 사장님도 만드신 거 있어요? 저는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그러면 디자인을 고르면 네. 그 디자인 맞춰서 막 문구도 넣어주시고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저희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 도자기에다가 입혀드려요. 그 디자인. 그러니까 뭐 작가분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자기 그림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도자기에다 이렇게 작업해드리고요. 사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림 같은 것도 가능. 유쾌한 사장님과 예쁜 컵들. 나중에도 다시 와야지. 아, 진짜? 밖으로 나와 걷다 보니 유니버시아드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눈에 띄었다. 뭐 하는 곳인데 서 있는 거지? 손가락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풍경화? 뭔지 몰라도 엄청난 포스가 느껴졌다. 완성된 작품을 설명하는 작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언제부터 작업을? 이거 한지 한 4년 정도. 네. 시장을 참여하신 분 꽤 되셨죠? 3년 전부터 올해 3년 차니까 대시장은 항상 꼬박꼬박 나오고. 어떠신 것 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사람도 많고 저는 특히나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제 재밌는 분야여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많이 가세요? 서울에 뭐 홍대 프리마켓이나 이태원 영동 이런 데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랑 비교한다면 대시장이 뭐가 더 괜찮아요? 편하죠. 편하고 자유롭고 즐길 거리가 많죠. 먹을 것부터 해서 항상 공연이 끊이지 않고. 화가의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팔레트.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냄새 날 것 같아. 비교적 한산한 뒷골목으로 들어와 봤다.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곳은 시장에서 상주하며 작업하는 한 작가님의 작업 공간이다. 저런 분위기로 옆에까지 해달라는 저렇게요? 일단은 지금은 개인적 때문에 제가 좀 바쁘거든요. 무슨 작업하세요? 그 오빠는요? 조각 작업하고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그런 추억이나 사연이 담긴 옷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가 입었던 벤네처 고리를 버리지 않고 놔두고 장롱에다 아니면 학창시절 입었던 교복이라든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옷들이 뭐 추억이 서려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받아서 그분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그분을 나타낸 작업이든 뭐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시장 안으로는 그럼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작업실이 시장 안에 있기에는 좀... 저는 원래 이제 시골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더 큰 곳에서 제 작업을 좀 더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곳을 찾게 됐죠. 어때요? 광주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있고 어때요? 어때요? 시장에서 작업하시니까? 일단은 동료 작가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서로 어려울 때 또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업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열악한 상황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각 같은 경우는 좀 천정도 높고 규모도 있어야 큰 작업도 가능하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오래된 건물이고 또 이제 점포가 옛날에 만들어져서 작으니까 큰 작업을 할 수 없고 이런 골목이 좁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왔다 갔다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작품도 보여주며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도 설명해 주셨다. 소원을 묶어 만든 소원 트리. 엄청난 소원들이 오늘도 시장의 불을 밝히고 있다. 인파 속 커다란 대인시장 상가 안내도를 만났다. 몇백 개의 상가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어 실로 장관이었다. 일반인도 찾아가기 힘든 이곳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아가지? 시장 곳곳에 있던 봉사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공약하고. 어떤 공약을? 영어요. 그 상이요. 선수입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를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통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알려. 어떠세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수들도 좋다고. 재밌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재밌으세요? 어떤 점이요? 이게 안내하면서 시장도 알고 외국인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나요? 전통적인 거,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약간 기념품 같은 거 많이 찾고, 한국식 바베큐 많이 찾고, 어디서 파는지 고깃집 찾고 그런 거. 한국적인 것은 뭐를 많이 추천하세요? 여기 가다 보면 도장에 자기 이름 새길 수도 있고 엽서 같은 거 찾는 거 그런 거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저희 지금 메르스 예방해가지고 야시장이라서 야시장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수동 예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많이 오셔서 말씀드리면 한 분씩 하고 가세요.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장이 어둑해졌다. 찰칵 플래시 세례가 쏟아져 다가가 보니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났다.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윤장현 시장님이 생각하는 대인시장이 궁금해졌다. 어떠세요?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도 좋고 광주 시민들도 그러시고 이번 유대에 오신 외국인 손님들도 외국에 우리가 그 동남아 대회 가면 나이트 마켓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아직 이런 문화가 없는데
한국 데이지사이트를 활성화돼서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이콘으로서 계속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심상치 않은 포스로 옹주를 즐기고 있는 청년. 다가가 보기로 한다. 시장은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아, 어떠세요? 더운데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장사하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문화가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야시장 하면서 이런 데가 생겨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편이라 와서 이제 뭐 연인들이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와서도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예요? 광주사라서 엄마가 한번 가보라고 그 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장사도 하고 그런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왔어요. 대행시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조화? 나가도 미비 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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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미비 선바